정말 저 인성이 여기서부터 드러나지 않나. 아 근데 30분 정도는 늦춰도 돼요. 오늘 오늘 사실 좀 약간 빈집발 좀 받으려고 그랬었는데 다 켰어요. 여기저기 다 켜가지고 좀 여러분 좀 늦게 15분 전에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도 화면 내용이 중요하죠. 자, 그럼 잘 봅시다. 화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연보성 씨 최근에 라디오 콘텐츠 정말 대박 났었잖아요. 시대의 콘텐츠죠. 아 근데 우리 캠 안 켜고 오늘 하는 거예요? 진짜 라디오 가는 거야? 아 이런 감성도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하네. 아, 저기. 네. 킬까요? 키죠. 알겠습니다. 자, 의학 준비해 주시고요. 본인 생각한 건가요? 아니, 생각 안 한 거예요. 왜 또 감 없다고 깔라고요? 네. 아니, 나 최근에 감스트 방송에서 저기 했었던 것 때문에 게스트면 그냥 입 닥치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자, 3, 2, 1. 으악!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아 진짜 살짝 저희가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 새끼들 진짜. 네. 이 새끼들이 저희들이에요? 네 그래요. 나 빼고 나 하고 우리 진짜. 네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그리고 지금 한 지 한 달 넘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이거 이러다가 폐지돼요. 아 이거 2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게스트는 제가 오늘 최근형한테 상담을 했습니다. 하, 오늘 보성이가 섭외했어요. 네. 어, 이거 섭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네가 섭외했으니까 염디오 스타로 가야 된다. 근데 아니요 형 최디오 스타로 가시죠. 그래서 살짝 나는 나를 던지게 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컨텐츠 짜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약속됐기 때문에 3회는 저희 집에서 제가 짜겠습니다. 제가 또 짜고 제가 게스트 섭외해서 제가 짜요. 네. 오늘 아파트 단지에서 저기 똥 꼴값 떨고 계셨는데 했는데 요즘 제가 애들이랑 방송하는데 요즘 잼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잼민이 애들은 와 기가 빨려. 진짜 진짜 오디오 괴물들을 만났어요. 진짜 오디오 괴물들 너무 힘들었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아 근데 오늘 뭐 낙방송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보성 씨가 이제 30대가 다 돼가지 않았나요? 맞죠. 31살이죠 이제. 와 31살이면 체력적으로 하루에 두 탕은 힘들 텐데. 어, 힘들어. 진짜 힘들어. 보약이라도 먹어야겠어요 여러분들. 와 그러니까. 근데 조절하면서 그래 아무래도 이제. 제 방송은 아니니까 게스트 방송 나가면 그래도 편하죠. 그냥 광대짓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세요? 아 지금 혹시 오디오 괜찮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와 이런 아 네. 여기 스튜디오가 좋다. 아 오늘 늦게 킨 이유 솔직히 말할게요. 네. 이 형은 아직도 그 버릇 못 버렸어. 뭐 야 철구 남순 이거 좀만 늦게 키면 된다. 시청자 빨리 들키자. 그냥 10시에 키세요 형님. 아니 뭘 그 또 그걸 하려고 해, 30분. 아니, 오늘, 비글즈. 나 거기 갔다 오는 줄 알았어. 지금 사실 원래 거기로 갔어요. 맞아요. 맞는데, 원래 잡힌 약속이 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온 거고. 보성이는 약간 맞짱 뜬단 마인드. 예? 맞잖아요? 아, 근데 진짜. 맞짱 뜬단 마인드. 맞짱 뜬단 마인드라기보다는 네. 약속된 걸 좋아하더라고, 팬들이. 아~ 제가 한번 옛날에 공지해놓고 늦게 켰어요. 난리도 아니었어. 나는 솔직히 좀 약간 똥 받으려고 약간 그렇게 했는데 팬들은 약간 좀 좋아하더라고요. 아니 맞짱 그런 개념보다는 약속됐으니까 아 역시 똥보성이에요. 아 맞아요. 진짜 역시 똥보성. 근데 나 좀 진짜 똥색이래. 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인정할게요. 개가 똥을 끊지. 네. 자 우선 뭐 가장 최근 저희 이제 오랜만에 또 최디오 스타 모였으니까 최근 얘기해야죠. 예. 우리 지금 한 달 만에 만나나요? 한 달은 아니야. 3주. 3주? 3주밖에 안 됐구나. 맞아.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얼마 안 이게 그런 거냐면 우리가 그거 했잖아요. 롤. 사실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별로 안 된 것 같아. 그게 한 3주 전 아닌가요? 난 존나 오래된 것 같은데 내 느낌에는. 아 근데 그동안 느낌이 왜 오래된 것 같냐면 나는 그동안 우리 셋이서도 나름대로 방송 활동한 게 되게 많았어. 이 친구 어저께 뭐 아, 그렇죠. 고래사 어묵인가 뭐 어묵파리 어묵파리 소년 했었고 20분 만에 완판됐어. 완판이야? 야 이거는 진짜 확실히 보성이 팬분들이 진짜 그 팬심이 있다. 아 근데 그게 뭐 저 팬분들도 많이 사줬는데 이게 맛있는 거야. 원래 유명한 거여가지고 고래사 어묵 원래 맛있어요. 어, 원래 그러면 알잖아요. 예. 몇 인분을 파는 거예요? 완판이면? 그러니까 600개. 600개? 600개 많이 팔았네. 20분 만에. 와, 다 20분 갔죠? 만에? 예. 그럼 또 하겠네. 근데 사실 그게 저한테 돌아왔었거든요. 맞아요. 왜 안 했니? 아니, 씨발 내가 아니 유정자님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야, 구성 씨. 저희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알고 보니까 오메킴한테도 가고 코스한테도 가고 뭐 다 갔어. 왜냐면 그럼 BJ들이 안 하거든. 내가 봤을 때 페이가 싸. 아. 근데 뭐 나는 뭐 그런 그냥 좋아갖고 재밌어. 왜 안 했어요? 네, 좋았죠. 네. 출연료가 나중에 안 가죠. 여러분들? 아니 50만원 주고 그 거마비라고 50만원 주고 하는데 누가 갑니까? 어? 난 100만원이었는데?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출연료가 마음에 안 드시냐요. 근데 얘기하면은 당연히 올려줄 줄 알았죠. 근데 저는 안 한다. 왜냐면은 안 팔리면 잠깐만 여기서 스톱. 예. 1500개 팔았죠? 예.
1500개 팔았는데 100만원은 너무한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팔릴지 몰랐지. 아 그리고 저는 더 큰 그림을 위해 아, 몸값도 또, 똥값이 됐어요. 어, 돈보다 아니 나는 아니, 아니, 지금 광고 좀 저 스폰 배너비도 되게 얼마 안 받고요. 어. 네. 저 그런 거 홈쇼핑 하면 되게 가격이 아니 점점 아니, 좀 많이 좀 받아요. 좀 재밌는 게 중요하니까 어, 아니, 본인 생각했을 때 본인 몸값 나는 공방 요 정도가 맞다. 출연료 어, 100만원 아 100만원 큰 돈인데 아 2시간에서 100만원 벌면 많이 버는 거지 이 새끼야. 돈 많다고 허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맞잖아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100만원이면 나 바로 달려가 BJ들끼리 그런 얘기 했었어. 공사는 150 네. 공방 갔다 와가지고 다 같이 하는 150 공사 아 차비 철저하네 어. 철저하네 어. 어. BJ들끼리 그런 얘기 하긴 했었어요. 네. 좀 출연료에 대해서 앞뒤가 너무 안 쓴다 맞아요. 아 그런 거 우성씨가 100만원 받고 가버리면 아, 다른 BJ들 입장이 또 있어 약간 그러니까 이거 노조 느낌으로 가야 돼. 노조 느낌으로 가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BJ들 공방 300만원 이상 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 아, 네. 출연료는 좀 내고를 해줘야 아, 돼요. 근데 예, 예. 그때 지코 형이 그 지더라 시절이었거든요. 예, 하위파 예. 시절 그때 지코 형이 너무 남발을 해버려가지고 그게 없어진 거야. 어, 지코 형을 알 거야. 아 얼마나 줘? 나가면 300 이상 줘버리고 막. 아 그럼 무조건 나갔죠. 충성을 다하지. 열과 성의를 다하지. 진짜로 다 했지. 아, 5년 전 5년 전 짐에. 네. 아니 그러면 네. 세군 형이 약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형은 몸값 솔직히 얼마예요? 저는 아 진짜 이거 궁금하다. 난 공방 많이 하잖아. 난 알지. 아니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는 그런 건가요? 아니 말해도 돼요. 저는 이제 최소 200 이하는 아, 안 간단 마인드고 아, 그치, 당연하죠. 만약에 진짜 내가 필요하면 난 네. 안 받고 해주겠다. 아, 이 새끼 너무 척척척하네. 왜 또 척이에요? 이 새끼 예전에 1년 전에 그 지스타 있잖아요. 어, 어? 그때 나갔을 때 다른 BJ들 좀 월클 BJ들 많이 나갔었거든. 아, 지스타 세지. 어, 100만 유튜버도 많이 나가고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뭐 한 일주일 있는데 3천만 원 준다고 와 진짜 현타가지고 와 제가. 진짜 그럼 너도 100만 해 이 새끼야. 와 나 아니 지스타는 넘사벽이야. 왜 유튜버가 오잖아. 아니 왜냐면 나는 아,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존나 똥꼬실 아, MC 아, 존나 보는데 아, 감스트가 16 김기훈입니다 하고 감스트가 예예 하고 가 어. 담배 피다가 야 기훈아 내가 얼마 받고 하냐 그런데 얼마 받는데 현타가 버리고 아 형이랑 아. 아, 진짜 넘사야. 아 진짜 그런 넘사긴 해. 어 그러니까 물론 그 기훈이가 잘하고 감스트가 대단한 거잖아. 근데 약간 현타는 오더라고. 왜냐면 오전부터 MC를 보니까. 저도 오늘 드디어 광고 영상을 찍고 왔습니다.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예예. 예. 기가 막히네요. 아이 자 그리고 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제 뭐 보성이도 뭐 저 연습 함께 해주고 했었는데 아 씨발 뭘 안 해. 예. 진짜 하지 마세요. 아 진짜 안 해. 근데 하네. 나는 진짜 궁금해. 누구 때문에 졌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 때문이, 저 때문이. 아, 아 그건 맞잖아. 마고, 그건 어. 당연한 아, 거고, 한 명, 어. 한 명, 진짜 솔직히 한 명. 철구 때문이. 아, 인정! 오버를, 아니, 어. 나 어제 동선 보고 토 나왔잖아. 그 뭐야, 모함 게임이죠, 여러분들? 어? 김봉주 올라프하고, 김봉주 그냥 풀캠 도는데 지 혼자 막 갱각도 안 나오는데 갱각하고 해갖고, 막 2랩 천하고, 6랩인데 4랩이고, 아이카리, 왜카리. 그러니까 그 새끼는 문제가 뭐냐면, 아. 지는 뭔가 다른 부류라고 생각을 해. 아, 너네랑 나는 달라. 어, 걔는 진짜 어. 한 달 정도 빡세게 하면 걔는 진짜 지가 프로 될 거라고. 어, 맞아. 아. 아, 지가 맞아. 그런 마인드야. 약간 옛날에 다이아 마인드야. 사실 때 철, 그 설거지 하던 시절 못 잊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약간 좀 그런 게 있어. 약간 근데 김봉준도 그런 거 있어. 약간 프로게이머 때 풀지 못한 한을 게임으로 풀려고 하는 게 있어. 근데 내가 무엇 좀 어. 보니까 기뉴다가 오더 다 하던데? 봉준이가 말 많이 안 하고. 어, 우리 어. 연습 때 봉준이가 오더 해가지고 무창 많이 나는데 이번에는 기뉴다. 아니, 아. 그 저희도 어제 프로젝트 그룹으로 염크루라고 만들었어요. 원챙 팀이잖아요. 어. 제가 봉준 씨한테 이벤트 매치 제안하려고요. 어, 맞아? 예. 아니, 근데 저번에 한번 발렸잖아. 아니, 그거 어. 말고 요번에 그 염크루가 그 하기 전에 어. 감스트 팀이랑 빅을 이렇게 박살냈거든요. 맞아? 어, 무엔터랑만 안 했어요. 한번 해갖고. 어, 예. 아, 똥크루라니, 여러분들. 염크루죠. 염크루, 염크루, 염크루. 멤버분들한테 피해간다. 아, 그래서 염크루. 우리 코트 씨는 롤 접습니까, 이제? 아, 전 진짜 깔끔하게 어제 접었고, 네. 남순이는 롤 아이디 삭제까지 했어요. 와, 와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 다시는 그냥 버라만 하자. 오. 그런 약간 마인드로 가고 있고, 약간 좀 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근데 안 맞아, 나도 롤이랑. 그래. 네. 뭐, 정치 뭐, 너무 많이 하고, 감정상하고 나는. 네, 뱁새가 뭐 기러기 따라가다 가랑질 준다고. 네. 이게 진짜 롤은 절대로 안 끌려가. 이게 합니다. 보니까 보라 하다가 게임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아무래도 근본이 게임 BJ들 보니까. 그치, 그치. 그래도 좀 그림이 나오지 않나.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한다고 했는데 본인도 삭제하란 아, 말 나올까봐. 아. 저는 이번에 다이어트 미션을 받았어요. 어, 뭐야. 11월 1일까지 69kg를 못 만들면은 롤 진짜 나 계정 삭제. 나 스킨 다, 아니 그. 그 캐릭 다 삭제. 몇 킬로 빼야 되는데? 저 9킬로. 다이어트 미션을? 10킬로.
10kg. 아 근데 보성 옛날에 살 빠졌었던 시절 보니까 얼굴 괜찮던데. 아 그럼요. 그때 많이 그런 시절이 있나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니 찾지 마세요. 아 그때 진짜 괜찮았었어. 찾지 마세요. 아니 근데 마세요. 그럼 성공하면 뭐야? 성공하면 한 10만 개? 천만 원 또. 대박. 무조건 해야지. 아 그러면. 근데 다이어트 미션은 왼쪽에 있는 분이 달인이에요. 형, 제가 이로 최다 도전 최다 실패. 아니 한 40일 동안 10kg 빼기 쉬워요 어려워요? 나 해본 적 없어. 40일 동안 10kg 빼는 거. 네 쉽지. 저는 솔직히 저녁이 6시 이후로만 안 먹으면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럼. 맞아요. 수육만 빠져도. 전 아직도 삼성 헬스를 딱 켜놓고 보면은 오늘 하루 원래 150 걸음 걷거든요. 150. 근데 300 걸음 걸었다. 아 오늘 좀 빠졌겠다. 약간 저형 안 먹어도 빠지네. 예. 뭐야? 예. 우리는 금방 빠지는데 너 9kg 좀 빡세지. 아니야 근데 나도 오버워치 중이어서 오늘 쟀는데 1kg 빠졌던데. 78kg야 벌써. 또 산책 좋아하고. 오늘 갈 때 집에까지 걸어간단 말인데요. 오늘 방송 끝나고. 강남에서 위례까지? 네, 2시간 걸리거든요. 아 솔직히 잠실까지 1시간 컷인데 거기서 택시 타려고 2시간 힘들어. 내 방송 못해요. 뭘 걸어다닌다고? 네. 아 원래 저 옛날에 스타게이머 시절에 하루 놀 때 이렇게 강남에서 놀잖아요. 그럼 걸어갔어요 항상. 아 얘가 걷는 걸 되게 좋아한대. 요즘은 근데 많이 안 걸어. 아 진짜로? 예. 행동 좋아. 아니 걸을 때 핸드폰 보고 이렇게 걸어다녀 계속? 그 손이 좀 특이하긴 해. 아 근데 그때 그때는 게임비 시절에는 진짜 생각 빌드 생각. 아 내일 다이어트 뭐 할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핸드폰 보면서 걸어. 아 요즘도 지하철 타고 다녀요? 네, 뭐 지하철 타죠. 아 너 신기해. 너는 근데 왜... 잠깐만. 여기도 다 운전 안 하는 인간들 아니야. 나 없어. 야 나도 면허가 없다고? 나도 면허 없어. 아 여기는 여러분 우리 둘 다 면허 없어. 나는 면허가 있어요. 아 좀 심하다 이거는. 나는 이 양반들 그 운전대 잡아먹는 인간이야.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얘가 진짜? 더 빨리 딸까 내가 탈까. 아 면허 따는 거? 아 근데 좀 빨리 따긴 해야지 솔직히 나이가. 아 근데 코트 형은 매니저가 있잖아요. 그치 그치. 매니저분 유전하잖아요 형 들었잖아요. 나도 있죠. 벌써부터 기사 버릇 듣잖아요. 자기가 운전하기 절대 싫어. 아 그런가? 내가 봤어 많이. 진짜 기사 있는 거나 매니저 있는 사람들 운전 절대 안 해. 이게 그치? 편하거든. 약간 편하지. 훨씬 편하죠. 주차할 일도 없고. 근데 사실 네. 그 정도 버리면 지하철 타고 다니잖아요. 욕먹어요 뒤에서 BJ들한테. 왜요? 주접던다고. 아니 뭐 진짜 야 이제 솔직히 그래요. 야 진짜 유난 떨지 않아요? 아니 약간 그런 얘기 해요. 아, 저는 운전이 조금 약간 미숙해서. 아니 근데 돈을 그래. 좀 벌면 버는 사람 좀 써줘야 돼. 그래야지 좀 사회가 좀 굴러가고 경제가 돌지. 아니 근데 지금 오늘 갑자기 진짜 저 자고 있었는데 전화와가지고 2천만 원 빌려달래. 진짜 야, 그거 치트키야. 갬방수도 해봐. 유튜브에선 이미 많이 해서 안 통한데. 아니 나는 내 이미지 관리한다. 약간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진짜 모르고 받았는데 솔직히 있잖아요. 저는 어떤 BJ건 그 변제할 능력만 딱 돼 보이면 저 나름대로 스카우터가 있어요. 얘가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그치, 없는지. 변제할 능력이 딱 있는 친구다. 저는 솔직히 딱 돈 빌려줄 수 있는 사람? 딱 김인호까지예요. 아 김인호까지 다 예. 빌려준다. 자꾸 빌려달라면 빌려줘? 아 무조건 빌려주죠. 아 좋구나. 맞아. 안 빌려주면 내가 그걸로 이제 또 이용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돈 갚아라 쓰는 거야. 그치 그치. 그럼 저도 수익이 생기고 그치. 또 그런 네 바로 갚죠. 아니 근데 BJ끼리 돈 빌리면 공지 쓰면 돼요. 아니 방송에서 말하는데 이 새끼 돈 안 갚아. 그러면 방송 적거나 돈 갚아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맞아. BJ끼리는 괜찮아요. 저도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천만 원 빌렸었습니다. 형은 또 왜요? 아니 갑자기 돈이 쭉쭉 나와서 그런 일이 많아요. 아 채권형이 품형이 돈 잘 빌려주고 조금 줄어들기도 한 것도 있었어요. 맞아 그때 당시에 근데 이제 나가는 돈은 똑같다 보니까 갑자기 신용카드 나가고 지금 월급 나가고 이번에 뭐 티셔츠 만든다고 돈 나가니까 0원. 그래가지고 근데 유튜브 요즘 좀 괜찮지 않아요? 우리 셋이 유튜브 비슷해요. 알죠? 저 42만 하나 15만 하나 근데 무삭제가 아주 달달해요. 무삭제 풍경상 풍경상이 달달하다. 여기도 이제 실버. 저도 실버죠. 10만. 아 근데 감스트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 혐오감? 좋아했어.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했잖아요. 솔직히 우리 척척하지 맙시다. 기대 존나 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최소 30만 이상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나도 이제 영대장이다. 조회수가. 아니 근데 저는 그때는 솔직히 컨텐츠하고 일상이 아무래도 빡세다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 놀랐어요. 저는 의외에서 터지더라고. 이제 유튜브가 그런 맛이 있어. 맞아. 의외에서 터져. 나 김인호 집들이 갔었을 때 그래. 30만 됐어요. 와 대박. 아니 사실 그때 생방한 집들이 방송이 원래 헬파티 방송이잖아. 우리끼리도 그냥 다운돼서 했는데 얘 조회수가 터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 깜짝 놀랐어. 나도 솔직히 그 연보극장 하는 게 아 이게 될까 했는데 은근히 좋아해 주더라고요. 제 그 유튜브에서 하는 거 그리고 10만 나오거든요. 편집자 잘 만들어. 그러면은 괜찮아. 아 근데 내 주변인들이 네. 재밌다고 해. 오늘도 아니 같이 롤 한두 판 두고 하면서 야 그거 재밌더라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의외로 인방계
캐리나 이제 갤 애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주기도 해. 어. 그 인디언 포커 몇 라운드 아세요? 몰라요. 2만 달이요. 아, 철구 나무도 팀전트라고 하는데. 야. 아, 이게 노잼은 걸리는 것 같아. 어, 노잼은, 아, 보니까. 누가 봐도 노잼은 싹 다 걸려. 아니, 근데 노잼도 그리고, 터지는 게 있는데? 나 대박 있어. 뭐? 한 2년 전인가? 머슬매니아 가가지고 그냥 인터뷰 방송한 거야. 아, 그 여성분들 몸매 나오는 거. 네, 2시간짜리잖아. 어, 근데 중동 어디에서 좌표가 찍혔나봐. 아. 1,500만 뷰가 나왔어. 1,500만 뷰. 영상 하나에. 실화. 아, 근데 그거는.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너 진짜로. 노땅 아니야, 노땅? 근데 대박이 뭔지 알아? 뭐? 대회 현장에 음악이 흘러나올 거 아니야. 어. 그래서 노딱이야. 아, 진짜. 그래서 구독자 낼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는 대박이다. 지우기도 애매해. 애매하지. 그지? 애매하지. 아, 근데 중동, 인동가 어디 찍혔다. 코리안 뷰티. 와, 내 채널 나오고 나서 그 이례적인 그 결과인데. 최고 그건데, 기록인데, 이거를 맞아. 지울까 말까. 근데 돈은 못 벌어요. 돈은 못 버는데. 실속이 없죠.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어. 그래가지고 오늘도 저희는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웬만한 음악이나 이런 거는. 와, 근데 오늘 네. 빡센 게 나도 약간 요즘 풀영상으로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괜찮아. 풀영상기의 달인들. 아, 끝나지도 않았는데 올라. 그러니까 오늘, 야, 루트야, 전쟁이다. 아, 오늘 누가 제일 빨리 오나 해볼까? 야, 전쟁이야. 야, 여기도 존나 빠르고, 여기도 저기요, 존나 빨라. 저기요, 랄프는요. 예. 노트북 들고 다녀요. 아, 그래요? 야, 오늘 이 영상 누가 제일 빨리 올리는지 해서 야. 가장 빨리 올린 편집자한테 개인적으로 선물을 선점이야. 유튜브는 선점이야. 자, 아, 아무튼 루트가 여기 못 이겨. 오늘 영상 누가 제일 빨리 올린지 보고 가장 빨리 올라오네요. 근데 그 짓을 제일 잘하는 BJ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지코 형. 지코 형도 아 거기도 대박이야. 나 솔직히 랄프 개통수 보고 배우라 그랬어. 맞아? 어, 예전에 여주 갔었을 때 그때 개통수 방에 딱 내가 넣어놓고 너 여기서 확실하게 배워. 어, 어떻게 하는지. 채팅창 폰트 하나까지 싹 땄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따가지고 했더니 잘됐어요. 영상 얘기하니까 내가 무엔터 느꼈는데 빙큐브 대박이야. 왜, 내가 왜 그 무엔터 그러니까 김봉준 유튜브가 이렇게 빨리 올라오나. 그러니까 어제 컨텐츠를 했는데 다음날 되면 편집 영상이 올라오잖아. 편집 영상이 올라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봤는데 빙큐브가 생방을 바로 옆에서 보잖아. 보면서 매니짱에 타임라인을 적어. 재밌는 거. 그러니까 편집자는 그 방송을 안 봐도 돼. 근데 그걸 우리도 해, 랄프도 해. 랄프도 하면서 그거 초벌 편집이라 그래요. 맞아. 근데 더 대박인 건 봉준이가 우리보다 더 빠른 거는 뭐냐. 우린 조금 상대적으로 늦어요. 근데 봉준이 더 빠른 거는 생방송을 봐요. 편집자가 그냥 방송을 봐. 당연히 보는 거 아니에요? 편집자가? 아, 근데 빡세지. 왜냐면. 우리는 안 보라고 안 해. 왜냐면 빡센 게 봐봐. 두세 시간 다 보지. 그거 편집 다 해야 되지. 이런 빡세지. 좀 야박한 편집자 애들은 나중에 나가고 나서 그런 얘기 막 한단 말이야. 방송 보는 시간까지 자기 일하는 시간으로 쳐달라. 아, 이건 너무 야박하지. 아니, 루트는 여러분들 유튜브 편집 안 해요. 걔는 뭐 편집자 다른 두 명 있는데 루트가 유튜브 편집까지. 아, 근데 그 친구 하는 게 뭐예요? 근데 배워야 돼. 아, 진짜 그 친구 하는 게 운전하니? 뭐예요? 오늘 예를 들어 오늘 봐. 오늘 내가 잼민이들이랑 치킨을 먹어. 애들이 까다로워. 형 손 닦고 싶어요. 물티슈 가져오라면 물티슈 가져와. 종이컵으로 콜라 먹고 싶으면 종이컵 하자. 키포인트 루트 착한 뭔지 알아? 걔네들 먹고 안 치웠어, 이 새끼들이. 깍바가지 없는 새끼들. 근데 루트가 그거 다 치워줬어. 뭐 그런 거. 내가 손 약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죠. 나는 물티슈 가져오는 걸 자랑하고 있어. 애들 그래도 우리나라에 또 새싹들이니까. 예, 여러분들. 그런 거 인정이죠, 여러분들. 아니, 근데 이것도 있어. 우리 BJ들끼리 아무리 다 터놓고 아무리 공개해도 직원 월급은 서로 잘 공개 안 하잖아. 나는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안 줘요. 이건 불문율이야. 왜냐면 나는 루트는 우리 집에서도 자지. 그다음에 밥도 우리 엄마가 해주지. 밥값 안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막 많이 안 줘요, 여러분들. 서로 저도 마찬가지 하는 거죠. 예, 저도 마찬가지. 먹고 살고 하는 걸 다 저기 하고 맛있는 것도 계속 같이 먹고 하니까 그런 비용들 더해가지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데는 매니저는 300만 원 정도. 3,400이 맞긴 해요. 400만 원은 솔직히 한 100만 유튜버. 네, 약간 나는 생각이 조금은 다른 게 그건 있더라. 우리 입장에서는 야 재워줘 먹여줘지만 걔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랑 같이 살고 우리랑 같이 뭐 먹는 게 그것도 불편하고 일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나는 같이 사는 거보다는 월세방 조그만 거라도 딸이 내주는 게. 그러면은 집에서 그냥 출퇴근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카드를 그냥 주는데, 쓰라고. 그게 낫죠. 근데 카드 값이 딱 찍혔는데, 선 넘었다. 이 녀석 선 넘었네. 초밥 먹었어. 굶고 싶나? 약간 다이어트 하고 싶나? 18,000원 이상 나간다, 한 끼에. 그러면은 와서 딱 얘기를 하죠, 제가. 따끔하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제 루트가 이제 120kg예요. 그래서 아, 나보다 더 나가네. 반대야, 반대. 아, 근데 달라. 걔는 형
이 형이 좀 배가 더 부어 보이고 살이 이런 데 다 붙어서 그런 거. 나는 팔다리가 약간 왜 이렇게 얇아? 뭐야? 약간 빅조 알죠, 여러분들? 네, 빅조 형이 얼굴 이봐. 약간 서양뚱보야. 맞아. 어미 형 좋아. 어미 형 맞아, 맞아. 그냥 120kg에서 이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해갖고, 밥값도 이제 요즘 많이 줄이죠. 네. 안 나가도.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컨텐츠는 라디오 스타를 저희가 오마주한, 벤치마킹한, 이제 오늘은 최디오 스타인데, 네. 확실히 우리가 벤치마킹 했네. 라디오 스타 보면 MC들끼리 오프닝 하고 있고, 게스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왼쪽에 지금 있는데? 아니, 저번에, 난 토크를 더 하고 싶은데, 오시면 준비 영상만 딱딱딱딱 보여주면 바로, 예, 여러분들 끝났어. 진행이 존나 빨랐어. 그래서 오늘 내가 설명, 오늘 이거 약간 좀 토크 좀 길게 하면 안 되냐고. 혼자 재밌는 토크 있었죠? 길게 해야 돼, 토크 길게 해야 돼. 할 얘기 많아. 근데 게스트 없이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재밌는데요? 우리끼리 놀아도? 네. 그때 제가 처음에 코디오스타에서 1시간 15분 찍었나요? 맞아요. 예, 조금 짧긴 했었어. 아쉬웠어요. 그 재미는 있었는데 아쉽다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아니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비글즈 그 미공개 영상 절해강, 아니 뭐지? 섬해강 걸 봤는데 철구랑 거의 배프됐던데? 둘이 우통 벗고 막 우리 둘이서 막 거의 여행 가듯이 진짜 가가지고 답사 가고 뭐 하고 했는데 무인도 컨텐츠 안 했었죠. 그거 대신에 잠깐만, 근데 잠깐만 철구가 네. 지금 너 죽인대. 코트 삼아. 네. 뭐라 정치했나봐. 네. 살짝 볼까요? 아니면 너 살짝 봐봐. 네. 뭔데요? 혹시라도. 예. 아 그래도 예, 중계도 유쾌하게 넘길게요. 볼게요. 예. 코트. 우리가 스크린 잡을 때도 원래 2시에 한다 했던 거 너 때문에 1시간 늦어지고 그 다음에 네가 또 캠 안 켜진다 뭐 안 켜진다 해서 계속 또 1시간 늦어지고 계속해서 지각을 했지. 아 여기까지. 어제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냥 난, 저는 이 두 그림만 봐도 전형적인 비글즈 모습이야. 그냥 데자뷰예요. 네, 저는 전형적인 그냥 시나리오부터 딱 생각이 결말까지 알 것 같아. 그 결말 혹시 영감독이 보는 이 드라마의 결말 뭐 몇 살 잡고 그러다가 결국 먹투 엔딩 아닙니까? 결국 너랑 나랑 짬빵이티 먹방 해갖고 이기는 놈의 눈썹 짬빵하고 아, 하자 새로운 별명 생겼어요. 뭐 이런 거 아닌가요? 먹토 히로부미. 그러니까 먹토 히로부미. 예. 히로부미. 예. 예. 그런 느낌 아닌가? 적폐야 적폐. 이 새끼 진짜. 아, 네. 근데 코트 형이 내가 왔을 때 오늘 여기 이거 안 했잖아. 저기가 있어, 팩도. 아, 맞지, 뭔지 알아? 저기서 뭐 있을까? 뭐, 그거 있겠지, 판사. 누가 다르고 누가 못하고 이거 있겠지. 판사. 사실 저 사건의 중심에 제가 있긴 하거든요. 아, 네. 근데 어제 이제 사건을 가지고 네. 스토리텔링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익숙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넘어가요, 넘어가. 네. 예. 자, 그러면 좀 진행을 해볼까요? 예. 네, 이제 게스트분들 슬슬 모시고. 게스트 분들인데. 초특급이야, 오늘. 아, 오늘은 특별히. 다 모시는 것보다 예, 예. 한 분 한 분씩 모시고 완전체. 아 근데 이거 한 명 오면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그리고 좀 뭔가 최우당수보다 익숙한 분이 한 분 있어요. 자, 두 분 살짝 벌려주시고요. 아니, 저 예. 처음으로 게스트 보자마자 껴안을 뻔했어요. 예. 자, 한 분 갈게요. 오늘, 일로. 야, 오늘은 지코 형 안 나와요. 아, 우리 저거 테이블 할까요? 지금? 아 일단은 한 분 한 다음에 전 하면은 자 우선 셋 아 이렇게 넷 네 명인가? 네 명이었나? 오케이 한 분 그냥 한 분 들어와 주세요. 네. 아 솔직히 네. 제일 약간 네임도 없는 사람 들어오세요. 네 알아서 본인이 자기들끼리 서열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쩔이다. 네. 이 중에 내가 제일 쩔이다. 오. 본인이 쩔이에요? 들어오겠습니다. 아. 지피님 반갑습니다. 지피님. 지피 씨 오랜만에 보는데 뭐 수술했어? 어디? 어? 아 더 이뻐져갖고. 와요 진짜 깜짝 놀랐네요. 어디라뇨. 예. 저희 이뻐져갖고 예. 저희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역캠 분들 나오면 꼭 말씀드리는 게 이게 비율이 이상하게 나오는 카메라, 옆으로 넓게 나오는 카메라니까 이 비율이 아닙니다. 왜요? 킹카사디안 같네요. 킹카사디안. 예. 얇았어요. 동양의 몸매가 아니네. 크나시안이에요. 카사디니에. 알고 말씀하시는 카사디안? 거예요? 카사디안? 카다시안. 오케이. 지금 좀 더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 게스트인데. 예, 좋습니다. 좀 더 앞으로. 아, 근데 궁금한 게 왜 네. 항상 이런 옷을 입어요? 아, 진짜 왜 항상 스타킹 느낌 나는 옷만? 아, 이거 약간 청바지예요. 네, 죄송한데 본인은 왜 반달 이렇게 입으세요? 아, 저요? 본인은 반바지. 이거 뭐예요? 아, 저는 찐따니까요. 아, 저 찐따라서. 아니, 근데 존나 이거 우리 둘이 존나 찐따. 이거 뭐야? 네, 아니 게스트가 있는데 네. 이거 뭐예요? 사우나 같아요 두 분이서? 아니 근데 이게 코트가 얘기한 대로 약간 역캠 공식 유니폼 같은 건가요 지피님? 그러니까 나 몸매 좋다. 몸매를 조금 드러내기 위해서. 아 그럼 좀 보여주세요. 좀 가까이 와서. 예. 네. 그래요. 아유 지피는 근데 어우 아이고야 아이고 이런 의상이에요?
곤충인 줄 알았어요. 네. 완장자리 누군 줄 알았어요. 어이구야. 자, 반갑습니다, 지피님. 지피님, 최근에 근데 콘텐츠 합방 거의 한 거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 요새 별풍선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 요즘 별풍선이 많이 늘었나요? 예. 아니, 이렇게 별풍선으로 약간 너스레를 떤다라는 것은 예. 진짜 본인 무슨 100만 클럽이라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와! 야, 야, 진짜 개최해서 용났다, 너. 아, 진짜로. 아, 진짜. 와, 100만 개를 받는 거야. 100만 클럽이 최근에 언제, 몇 월 달, 그러니까 지금 9월이잖아요. 네. 대박이네. 아홉 번이 있잖아요, 9월 달까지. 몇 번 정도, 몇 개월 정도 들었어요, 100만 클럽. 아, 이제 8, 9월 이렇게. 아, 이 두 달 연속? 진짜로? 와, 그 2억이네. 야,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이에요, 진짜 요 팬들이. 아, 나 미쳐버리겠네,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 판교에 있는 건물 지분 한 반 이상은. 그럼요, 그럼요. 예, 아프리카 건물 진짜 반 이상. 예. 아니, 근데 우리 지피님은 저희 이제 최디오 스타 우리 MC들 중에서 그나마 좀 친분이 처음 보죠. 아니 우리 체육대 가을 체육대 때 만났었어요. 네네. 네. 그때 뭐. 우리 레전드 짤 그때 세아랑 해가지고 아, 그거 그 짤 알죠? 아, 그 눈갱 짤봐. 눈갱. 아 저 아, 저 군대에서 봤는데. 그거 알잖아. 아 저는 저 그거 알잖아. 봐봐 이 짤 유명하잖아. 아 진짜 궁금했어요. 물어보고 싶기도 했어. 약간 왜 그때 그런 의상 컨셉으로 한 거예요? 진짜. 그 이제 일진 놀이 하려고. 아 우리가 역행 짱이다. 어,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제가 옛날 그 집비님 저는 옛날 신입 때 봤잖아요. 네. 텐션이 달라진 것 같아. 아 맞아요. 어 뭔가 어 맞아, 맞아. 그때랑 느낌이 어 진짜. 아 옛날에 사진 봤었구나. K 오빠 할로윈. 어 맞아. 그때 처음 봤어요. 할로윈 그 약간 역대급 10만 방송 아니에요? 10만 하고 이제 아프리카 전무 후무 10만 다 모아가지고 8만 명인데 욕 먹은 방송. 근데 그 새끼한테 아직까지 정신 못 차리는 건가? 왜요? 내가 그 새끼 물어봤어. 누구야? 그 할로윈 얘기를 살짝 했더니. 아 근데 그거는 뭔가 좀 변명을 하더라고. 분장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비디오 다 모이다 보니까 안 친한 사람도 좀 있고. 아 그래서. 인정을 안 해요? 그, 어. 그 네가 그냥 못 짠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그냥 인맥 방송이었어. 인맥 방송. 아~ 그래. 그걸 변명한다고? 그러니까. 네가 못 짠 거야 병신. 네가 못 짰는데 그냥 끝까지 변명하더라고 아직까지도. 아~ 자 그러면 분장하고 싶나 봐. 포커 방송 할로윈. 누가 아 솔직히 할로윈이지. 아 진짜? 따라잡을 수가 없어. 어 진짜 그거 따라잡을 수가 없어. 역대 1위야. 그럼 역대 1위야. 그거는 깨기 힘들어. 인정. 어. 아이고. 그때 이후로 처음 보는 거 맞아요. 군대 갔다 온 거 처음 봐요. 아. 근데 더 이뻐진 거 같아. 어머. 네. 너도. 왜요? 너도? 잘생긴 거 같다? 아니 반말해? 너 동갑이야? 아 원래 말 놨었어. 아~ 아니야 얘 원래 나한테 존댓말 썼던 것 같은데? 친하네. 근데 100만 개 받으니까 좀 반말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미쳐서. 있다고요. 친하죠. 친하죠. 아유 좋습니다. 우리 지피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별풍선을 한 달에 100만 개 받으면 내가 지피라도 합방 한다 안 한다. 자 코트씨 먼저. 만약에 이번 달 100만 개가 보장이 돼 있는데 조건이 비글즈도 하면 안 되고 합방도 하면 안 되고 솔방만 해야 돼. 아. 근데 100만 개 보장이야. 안 하죠. 안 하지. 아 이거 누가 100만 명한테 물어보면 100만 개만 돼. 누가 해. 근데 그게 또 안 좋은 게 뭐냐면 그렇게 할수록 나한테 돈을 쏘는 사람들한테 뭔가 좀 이렇게 기대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대목줄을 채우는 거야. 이거는 좀 진짜 있다 물어봐야겠다 이거는. 대목줄. 아 연구성 씨는요? 안 한다. 저는 해요. 전 합방해요. 합방하고? 남자는 좀 달라요. 이런 건 안 받고. 갑자기 10만 개로 추락해. 네? 하는 순간 아니 이거야 한 달 동안 진짜 열혈이 딱 너 100만 클럽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미리 딱 쏴 그러고 나서 쉬어 한 달 동안 캠에 네 혼자 솔방만 해야 돼 100만 개에서 10만 개 너무 적잖아 30만 개로요 아 저는 근데 뭐 100만 개 물론 저도 꿈이긴 하죠 한 번은 네. 하고 싶다 하는데 네. 합방하고 이런 게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진짜 코트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별풍선보다 시청자가 중요하다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코트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게 진짜 시청자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번 달에 별풍선을 이소룡 씨한테 따이셨더라고요 맞아요 아 근데 요즘 형 방송 던졌어 방송을 비글즈 콘텐츠 하는 거 안 해 맞아 맞는데 그 약발 먹자 나는 풍선 욕심을 아예 안 내고 해. 어, 진짜로. 네 진짜로. 근데 이날 풍선을 던졌어. 아니 아니야 이 형은 앵리지도 안 해. 맞아 맞아. 풍선 많이 터지 않죠. 유튜브가 잘 나오잖아. 와. 예. 유튜브가 미래야. 진짜 영등 받는 느낌. 내가 장담할게 이런 말 계속하지 별풍 진짜 계속 합쳐진다. 맞아. 아 쏘지 마. 어, 진짜. 안 쏴도 돼요. 안 쏴도 돼요. 아니 전 진짜로. 우리한테 쏘세요. 우리한테 쏘세요. 우리한테 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이 되나요? 우리한테 쏘세요. 흑박이들 그지예요. 그지한테 무슨 아니 마른 오징어도 마른 오징어 짜면은 나오잖아요. 얘는 마른 오징어가 아니라 그냥 이거? 없어. 어. 아니 근데 뼈야 뼈. 약간 맞는 말인 게 예전에 펀딩 우리 붙었잖아. 와 야 펀딩 몇 개월 처음. 나는 거짓말 쳐 이영진보다도 안 나더라. 이영진이 20달이거든.
유영진보다 안 나왔다는걸? 어, 이 스타일방송보다 더 안 나왔어. 나 원래 그랬어요.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나도 해봤는데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20대 초반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새벽에 알바하거나 편의점에서 일하거나 PC방에서 일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 근데 그런 애들한테 내가 좀 야 좀 풍선 좀 쏴라 이렇게 하기가 너무 좀 뜯는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아 유튜브 잘 되면 됐지. 아 좋아요 좋아요. 아 맞아 맞아. 자, 우리 지피님 오셨고 두 번째로 그러면 오늘 나온 게스트 분들 중에서 내가 서열이 그래도 집비 다음인 것 같다 하신 분 있으면 나와주세요. 입장해 주시고요. 아, 별풍 쳤나요? 아, 몸 코트 만지는 490개. 뭐야? 아, 근데 너희들은 의상을 일부러 짰냐? 아, 진짜 얘네들은 뭐? 와. 야, 여기는 아니 여기는 또 뭐야? 뭐야 여기? 아, 그러면 앞쪽으로 또. 자, 의상 잘하는 거 해주세요. 어머! 야, 근데 확실히 어머! 야 언니 답다 언니 답어. 동생 이기네 언니가 오케이. 일단은. 와. 맨날 그분 같은데 자객녀? 안녕하세요. 비제이 가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박가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로켓단 멤버로 활동하고 계시죠? 네. 오늘 어떻게 보면 저 박가린 씨 없이 또 나오셨는데 네. 뭐 이렇게 두 분이 어떻게 콘텐츠에 나온 건 처음 아니에요? 아니요,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죠. 오. 그녀가 없으면 예. 내가 1등이다. 아. 그쵸. 아니, 그러면 서열 관계가 있네. 서열이. 아, 약간 예전에 그 매력. 네, 근데 잠깐만, 채팅창 읽을게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둘이 얼굴이 똑같대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아, 근데 둘은 원래 약간 그렇다고 이 둘도 뭐... 똑같아요. 여기 죄송한데 쌍둥이가 쌍둥이에요. 안경까지 뽑았었네요. 근데 우리는 좀 자연스럽죠. 그럼요. 자연산이죠. 자연스럽긴 한데. 자연스러워요 저희도. 자, 우리 지피 씨는 이제 두 달 동안 최근에 이제 100만 클럽에 가입했다고 들었는데 네. 가을 씨도 요즘에 너, 얘도 이 친구도 100만 개. 아니 어젠가 그젠가 하루에 50만 개를 봤더라고. 와 하루에. 정말 노났다 노났어. 아, 생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한 분이 와서 쌌어요 한 분이? 두 분 정도. 남자친구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닌데. 네.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 가을 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1월부터 9월까지 100만 클럽을 넘었던 달은 몇 번 정도 되나요? 나 6번. 와. 6번. 와, 근데 가을 씨가 딱 오자마자 와, 이 친구도 저도 옛날에 봤잖아요. 딱 오자마자 최군 형한테 오빠 세모사 못 써요? 누구세요? 야, 아이고. 와, 이제 포스가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100만 클럽이긴 100만 클럽이야. 정말 진짜로. 좀 역캠들은 좀 세속적이네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역겨운 장면을 봤습니다. 어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예. 두 분이서 한 명은 돌림판 돌려주고 있고, 한 명은 별명에서 막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둘이서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와, 진짜. 저희 합방하는 거예요? 예. 아, 진짜로? 아, 둘이서 방송하는데 한 명은 뺑뺑이 돌려주고, 한 명은 진행하고 있어. 뽑기. 뽑기 하고 있고, 맞아. 역캠 약간 세속적이고. 둘이서 하는데. 이 정도면 발품 뜯는 공간 딸 아니야? 아, 그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 서로 윈윈이지. 아, 윈윈이야. 근데. 텐션 뭐야, 씨! 와, 텐션 괴물들 100만 개 받으니까 텐션이 날라. 여러분들, 세이프가 더 좋아. 공교롭게도 이 두 분. 뭐야? 전개면은 정신이. 열혈이에요. 아, 형님, 저도 좀 재밌는 분위기가 있는데. 아니, 모르는 사람. 저희도, 아니, 역캠 보다가 좀 쉬실 때 저희가 오세요. 아니, 아니, 모르는 사람.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풍선 올라가자마자 가장 빠른 반응. 뭔가 0.5초. 바로 일어나서. 완성입니다. 좋습니다. 멋있었어, 아,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저희 2MC 둘 다 또 역캠을 사귀고 있잖아요. 진짜. 아, 네. 그러네. 자, 여쭤볼게요. 네. 여기는 이제 100만 클럽 역캠들인데 실례지만 여자친구분 요즘에 어때요, 풍선? 그냥 90달이던데요? 저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아니, 어제 90달이도 90달인데 네. 더 솔직한 거는 뭐냐면은 일단은 일반인을 기르고 가고 있어요. DJ 접었어요. 너무 멀리 방송을 예, 예. 저랑 사귀고 나서 DJ를 접었어요. 나 얼마 전에 전어 먹는 거 많이 봤어요. 아, 전어 이 형이 초등학교 때 전어 막 여자친구는 안 먹어. 입맛이 안 맞나 봐. 지 혼자 전어 다 먹더라고. 아, 이제 가을 전어 맛을 진짜 아, 가을에 전어지. 가을하면 전어잖아. 그래가지고 진짜 밤새 롤하고 나서 아침에 딱 수산시장 가가지고 아침에 전어 아침에 갔어요. 아침에 갔어요. 아니, 잠도 안 전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얼마 이거 얼마 해가지고 사가지고 아 남자 나 이거 남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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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을이랑 친하거든요. 모르상이에요. 쉬실 때 오세요. 모르상이에요 오빠. 어 예. 아니 아니 단무지 오빠 고마워. 아니 보성아
아 오늘 내 방송 아 내 방송을 켰어야 되는데 별풍 신경 안 쓴다며. 아 그래도 아 저는 그래도 일단 50만 개를 한번 받아보고 죄송한데 우리 그 라디오 그 염디오스타 이거 다음 염디오스타 이 새끼 또 역행 섭외하는 거 아닐까 풍력 보고 나서 아니야 아니 코트 씨 별풍보다 시청자가 중요하다고 하더니 풍선 터지니까 누가 눈이 많이 떨리는데 풍선 떨리는데 솔직히 아니지 정신 승리야. 정신승리입니다. 누가 풍선을 맞습니까? 얘네들 150만이나 200만이면 누가 풍선을 맞아요. 48만이야. 형분 서로 주세요. 왜 이렇게 불안하는 눈치 오빠. 아 왜냐면 약간 별풍선은 감사합니다. 아니 지티 오빠 내 방 진짜 가끔 오시는데 아 지티 형 고맙습니다. 내 방에서도 쏘신 형. 어 이 형님 진짜 이 방송에서도 많이 쏘셨어.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뭐야. 야 나도 100번 많이 받아. 이 형님 본진이 철구야. 자격증 자격증 감사합니다. 나 열심히 하라고 싸줬네. 감사합니다 형님. 너 열심히 하라고. 어 그럼 철구지잖아요. 본진이 철구. 잠깐만요. 왜 쐈는지 물어봐도 돼요? 네 맞아요. 물어볼게. 아니 누구 때문에 쐈는지 물어봐요. 누구 때문에 쐈는지. 왜냐면 10만원을 넘게 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지 때문에 쐈다고. 아니야 나 지금 생갈비네. 나 때문이야. 아니 나 때문이야. 내 방 많이 쏜다니까. 이 형이 나 때문이야. 자차차차 올리고 이 와중에 보호체 이 개씨 하나 쏘지 마라. 딴 데 쓰지 말래. 저 오빠 지금 와는 형님. 형님 딴 데 쏘지 말래. 너무 웃겨. 와 어디가 개아리를 틀어! 이거 개아리를 트네. 어, 지치 형님은 철쪽이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기능지가 아니니까. 아니 그 와중에 자기 팬 하나 썼다고 홍승기에서 봤어. 야 한 개 쏘지 마. 야, 근데 저 보호체 BJ 아니야? 아니 남자예요. 아, 남자. 근데 맨날 오는 채팅이 똑같아. 보성 오빠 오늘 너무 멋있어 사랑해. 보성 오빠 사랑이 안 되는데 보성이 팬 얘기 나왔는데 그분 뭐야? A 장훈님 알아? 맨날 와서 최군형님 업 눌렀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요즘은 걔가 최군형님만 해도 업 눌렀냐? 네임드야 네임드야 나 스탑 BJ 때부터 팬이었던 애 있어요. 와 그놈의 업은 진짜 네임방 네임드야. 아 잠깐 그 추천도 선물이잖아. 대학생이야. 대학도 돈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 근데 진짜 업을 와. 자 우리는 우리 쿠박이들은 세 개만 싸. 풍삼견 가자 풍삼견. 총 3개만 딱 쏟아. 네 제가 오늘 느꼈습니다. 네. 이 두 분이 진짜 오디오겜을 텐션 개발했는데 아, 많이 받는 이유가 있네. 아니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쿵이 터져서 말인데 두 분은 합방을 좀 안 하는 이유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괜히 합방 갔다가 우리 오빠들이 나한테 쏠 풍을 거기다 쏘면 아깝잖아. 아 있죠. 에헤이. 아니 진짜의 개인 방송 얘기해요. 합방 때 쏘지 말라고. 합방 때 쏘지 말래요. 미리 장극이 근데 저는 최근에 저 느꼈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잖아요. 어차피 한 번 올 거 예상됐잖아요. 그냥 그분 집에 보내면 안 될까요? 굳이 불러도 될까요? 분위기 왜 이래요? 팬이 있어요? 너 좋네요. 아 게스트가 더 있는데 그래도 소장을 보면 몰라야 돼요. 자 그럼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궁금하다. 자, 어이 뭐야 또? 아니 뭐야? 도치야. 나도 나 얘랑 나 신대우도 왔잖아요. 도치 언니 나야. 도치 언니 내 팬이야. 여기 아 도치로 내 팬이야. 우리 로켓단 팬이에요. 아니야 도치로 님 내 팬이야. 아 근데 잠깐. 야! 와 그 상이다 씨. 로켓단 팬이에요. 도치로님 나 9년 팬이야. 가리언니 열혈이에요. 가리언니 열혈이었어요. 아 정말 그 상이야 그 상. 와 역시. 알겠습니다. 역시 자 그러면은 다르다. 그분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로고 바로 띄워드릴게요. 오늘 최디오스타의 주인공은 바로 최장기 100만 클럽 회원 로열 멤버. 지금도 100만 클럽 로열 멤버. 네. 야 그러면 30억인데? 우와. 바로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가리 씨입니다. 네. 아르바! 박가리! 아르바래! 아르바래! 아르바! 야, 아르바 아니야? 진짜 똑같아! 왜 늙었지? 아무새 늙은이. 아니, 둘이 잠깐만 봐봐. 네. 대박인데? 몸매가 이유가 있네요. 아니, 저. 제가 진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진짜. 여자가 너무 촉촉하게 쳐다보셔가지고. 박가린입니다, 야. 안녕하세요, 박가린입니다. 예쁘다, 예뻐. 안녕하세요.
자 우선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사실 그 네. 완전체로 입장을 하면 여기 가운데 검은 테이블을 그러니까요. 주고 네.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그랬는데 그 그림 밀어붙여 볼까요? 아, 네. 갑시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오늘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네. 영상보다는 네. 이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천장 캠으로 자 세팅으로 왜냐면 라디오 스타가 뭡니까, 여러분들? 게스트 불려놓고 MC들이 때려 박는 거잖아요. 이 새끼, 어머, 야, 비글즈 뮤직비디오 같아. 자,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저 컨셉은 이분들을 위해서 약간 이분들스러운 와, 샤넬 컨셉으로. 자, 자리 안 들어갈게요. 아, 저 스포츠 형이 하고 있어. 아, 좋습니다. 와, 괜찮아. 앉으세요. 와, 존나 좋아. 야, 이거, 이게, 이거, 야. 야, 야, 야 그 게임 생각나는데, 이거. 뭐요? 뭐요? 포커? 포커? 아, 코트 씨 뒤에 있는 거 맞아요? 네네. 아, 내가 봤을 때 가을이랑. 코트 형이 약간 이렇게 해서 아, 보이는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 말씀하실 때는 아시잖아요 프로 BJ니까 여기 보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우 좋습니다 자 그래도 가린씨 늦게 나왔지만 네네. 수장으로서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오늘 굉장히 일찍 오셨는데 네네네. 좀 거기에 대한 불만 없으신가요? 아니 저 재밌게 봤어요 갈 뻔했어요 아니 나 일찍 자야 돼 가면 일찍 자야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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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솔직히 아름이 얘기 많이 나오죠 채팅창에 네 코트 아니 그게 아니라 아름님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코트는 여자친구냐 아니 같이 합병하다 보면은 저희 아니, 시청자 좀 띄우잖아요. 예. 저희 그 얼음하고 컵 좀 갖고 와요. 컵 아 진짜로. 아 근데 이제 좀 그렇더라고요. 전에 방송 봤는데 어 코트 여친 아니? 아 씨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잠깐만 나 아, 제가 그거 보아서 자 어? 아니 저 그러다 말고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그 정도인가? 저 궁금한 게 있어. 네. 냉정이 오늘 처음 봤잖아요. 예, 예. 누가 더 이뻐요? 아 진짜 척척하지 말고 예. 진짜. 여자친구가 이쁘죠. 그게 아니라 진짜 너무 아 진짜로. 아 이 형은 척척 안 해. 아 솔직히 가린 씨가 응지보다 이뻐요. 갑자기? 갑자기? 아우 진짜 변화구에 당했다. 변화구. 아, 제가 아, 저는 네. 이런 상을 좋아해요. 아~ 예. 아니 어쩐지 그때 체육대회 때 맞아요. 네. 1등을 뽑았잖아요. 맞아, 제일 이쁘다고 했잖아요. 혹시, 가, 혹시 이런 비슷한 사귀는 건가요? 이런 질문 되나요? 어. 같은 의사 담당 의사가 맞나요? 그럼 저를 따라한 거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나이 들었으니까. 피지컬은 비슷해. 근데 얼굴은 보니까 좀 달라. 달라.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돼요? 어떤 말이요? 이분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아 진짜로 뭘 응지 얘기를 뭐 하고 있어? 누나가 더 이뻐요. 어, 아, 누나 왜 이렇게 잘생겼어? 어, 일치 누나. 누나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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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니 가로님. 컨텐츠 할 때도 진짜 편해. 아니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신기한 게 보통 우리 BJ들 콘텐츠 하면 안 쏘거든요. 5만 명, 6만 명 봐도 방송 끝나면 두 개, 네 개 터져 있어. 진짜. 아, 아이고. 아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콘텐츠들 안 쏘는 게 맞지? 와! 근데 오늘 어차피 길게 토크로 하는 거니까 와 또 쏘. 또 썼어 포호 형님. 아니 근데 아니 안 되겠다. 포호 형님 저 연봉상이라는 BJ인데요. 와! 와! 아니 진짜 안 되겠다. 우리 아 씨발 내 아이들 끝났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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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우리 유니 방송이잖아. 이거 방송할게요. 왜 하겠지? 왜 하겠지? 고트님, 예, 우리 유닛 방송이잖아요. 아, 네. 우리도 얘네처럼 셋이 나눕시다. 굿바이에! 굿바이에! 야, 근데 이거부터 얘기하자. 야, 이씨! 이 친구들은 정말 여러분들 프로페셔널한 게, 입방하면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오늘 내 걸로 켰으면 다음 컨텐츠는 너 걸로 켜. 누구야? 열혈이다, 열혈이다, 열혈이야! 아니야, 조건 전화 왔어. 지금. 아, 좀 아, 아니. 아니. 방송 중인데,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아, 진짜 후렴, 코트 왜요? 왜요? 야, 이 개새끼야. 왜 불러, 갑자기 나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아, 뭐야. 끊으면 돼요. 끊어, 끊을게요. 와, 또 해, 1700. 와, 와. 다 깔린 게 아니야? 아, 아니요. 터치론이, 터치론이. 아니, 근데 제가 그 하던 얘기 계속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합방하면 아, 다음 콘텐츠 나오면 되자. 근데 여기들은 세 명이 뿜빠이 안 돼. 맞아요. 아,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좀 사이가 그렇지 않나요? 자, 별풍선에 대해서 예. 좀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지금 마시세요. 이게 예. 그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출시한 살 뺄라 컨. 아, 이게 네가 출시한 거야? 아, 진짜 이 누나 나오는 이유가 있었네. 이거 하려고 한 거네. 네, 네. 커피 드세요. 커피. 아빠 거예요. 아니, 가린 씨는 나중에 나이 먹어도 와, 해빈아. 뭐야? 와, 또 뭐야? 혜빈님 감사합니다. 네. 아, 혜빈님 저 매니저 좀 주세요. 아, 예, 드릴게요,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코트는 이거 끝나고 갈 거예요, 아, 여러분들. 예, 예, 예. 아, 이게 여러분 체지방 감자 배구나.
어야 흘렸다. 아 근데 오늘 우리 오늘 왜 괜찮아? 이 새끼가. 아 괜찮아 빨면 돼. 이게 원터치라서 이렇게. 아 이거 샤넬 건데 개 새끼야. 이거 안 되지. 샤넬이야 샤넬이겠지. 아 여기 똥이 묻었어. 아 똥 묻었어 이거. 아, 야, 일단 말해, 코트 안 오면 탈 텐데, 탈 때 해, 그냥, 씨. 너도 물건 없잖아, 후회 존나 하고. 네, 가리 제 것도 좀 타주시면 안 될까요? 어, 네네네, 네. 어, 좋아요. 우리 마시면서 편하게 하겠습니다. 네. 야, 그 와중에 또, 와, 우리. 와, 우청! 와, 우청! 와, 감사합니다. 우청! 천 개 넘어. 야, 콘텐츠 하지 말자. 와, 천 개! 그냥 수상 받아라, 네 아이디인데. 아니, 근데 왜 남캠스를 안 나눠요? 예? 왜 안 나와요? 아, 당신들 이상한 거야. 나는 여러분들 나누는 걸 처음 봤어. 자,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로켓단 분들은 합방을 하면은요 누구 아이디로 켰건 그날 터졌던 별풍선을 n분의 1로 나눈답니다. 와, 또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얘네들 진짜. 아, 나는 우리 뭔가 우리 방송의 모토가 사라지고 약간 역해마대 가고 있어 우리가. 아니 근데 쏘는데. 아니 근데 그건 맞긴 한데. 3분의 1로 나눠요. 맛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커피 마시죠. 자 우선 커피를 좀 마시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아 이게 살 뺄락 한 호. 자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어차피 방송을 하다 보면 타방에 언급되면 채팅창 올라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희는 또 임의롭게 유쾌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별풍 좀 많이 쓰니까 표정들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많이 쏴주세요 이제. 네네네. 예.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로켓단 앤 별풍선인데 자 별풍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전에 너무 아이고야. 와 GTS. 와. 3천, 와. 아니 이렇게 많이 터진 적 있어요? 아니 나 없어. 아 지금 보상하고 후회하고 아니, 있다고 자기 방송. 내가 오늘 얘네 섭외한 거였거든? 와. 아, 맞아! 보상이 또 섭외했거든요 우리를. 아, 진짜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뭐했어? 왜 보상요법 방송이 아니라. 어 그래 왜 그랬어요? 본인이 섭외할 거. 아 최근 형이 제 방송 워낙 많이 도와줘서. 그 연말에 보상 아 우람이 오빠가 아, 원래 그거 역캠 다 부르잖아. 어 역캠 사 어 역 역캠 총회. 어 역캠 총회잖아. 역캠 총회를 했는데 역대급 콘텐츠였어요. 진짜 별풍선 계속 터졌거든요. 진짜 그때 코로나도 없어서 맞아, 역캠만 맞아. 한 6명 나왔는데 진짜로 콘텐츠 끝나니까 풍선이 진짜, 한 8만 개. 어. 진정한 역캠 그 모기는 최군이야. 역캠들만 섭외해가지고 역캠들한테 오는 그 풍선을 자기 엄지로 반사입 보려고. 너무 좋죠.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예. 자 계속... 별풍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텐데 어, 그 전에 이제 좀 근황 얘기하고 별풍선 네,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진짜 요즘에 합방 많이 안 했죠? 네. 어, 어. 저는 섭외가 안 들어온 건가요? 아니죠. 이유가 건가? 있었죠. 어. 왜요? 왜? 예? 아니 방송을 원체 잘하니까. 아니 근데 보라 쪽에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었나요? 하면 하면 아니 저는 진짜 예. 불러주지도 않았고 조용히 예. 그냥 지냈어요. 아 불러줬는데도 안 나간 게 아니고 불러주지도 않았다 오히려 안 불러 예 안 불러 어 왜냐면은 로켓단 분들 그게 있대요. 남캠 분들이나 BJ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어, 네네 아 왜냐면은 내가 알아. 어. 나는 좀 얘네랑 같이 때 기빨렸어. 어 맞아. 약간 아, 그때 맞아. 있는데 가만히 좀 있게 놔두지 옆에서 막 와가지고 옆에서 양립 받아도 너무 근데 내려고 있게 되더라고. 체육대회 근데 한 마디도 안 하는 걸 아니지 않아요? 한 마디도 안 하는 거야? 누구 있었죠? 우리 셋이랑 갔거든요. 네. 우리 그때 왜 체육대회 왜 나갔습니까? 운영자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얼굴 비추기 위해 나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예. 아, 맞잖아. 어. 하토 씨가 보니까 그런데 나가줘야 돼. 예, 사람 많구나 이러면 안 친하면 말 많이 안 하시더라고. 내성적이야. 그리고 여러분들 코트는 작년만 해도 집 밖에 안 나오던 친구였어요. 아니,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손절 치더라고요. 우리 모른 척하던데. 깃발이 딴 데 가시더라고요. 어 약간 좀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아 그러면, 셋이서 네. 인싸들은 그게 있어요. 인싸들의 그 느낌이 있어가지고 비친돌이 오더니까 코트님은 좀 목소리가 좀 이렇게 나긋나긋하시고 우리는 땡땡땡 되고 그치 그치 그래서 좀 약간 개로 치면 치와와죠 존나 듣기 싫어 근데 저는 뭔지 알지? 아 근데 또 난 느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우리 가린씨가 얘기할 때는 뭔가 경청하게 된다 아 진짜 사모님 포스나 맞아 아 진짜로 어 그러네 약간 사모님 포스나 나는 가린이가 청담동 사모님 그러니까 집에 골프채 존나 많죠? 아니 맞지? 골프집 다닐 것 같아 이제 그만두고 맞아 이제 어. 그만두고 건물주 하면서 갤러리 같은 거 운영하고 그 느낌이야 네. 그 느낌이야 지금 골프집 좀 있을 것 같아 네. 오셨어 약간 꿈꾸는 삶 아닌가요? 우리 아니야 저 그런 거 아니 저는 되게 뭐 그런 거 없어요 아 평생 BJ 한단 마인드는 아닐 거예요 아 저는 아니에요 네. 저는 BJ는 이제는 어. 너무 힘들고 왜 힘들어요? 네? 왜 힘들어요? 아니, 뭐가 힘들어요? 아니 물어볼게 아니 뭐가 힘들지? 힘들어 보여요 아니 뭐가 힘들지? 내가 봤을 땐 박가리
약간 누나도 이런 거지. 방송 100만 개 받는 거 되게 좋아. 근데 이제 좀 나이도 이제 먹어가면서 점차 이렇게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 그러는 거? 나 맞아. 맞아. 나 왜냐면 나 월초다 리액션 하는데 와 내가 진짜 나도 아니 나 이런 과거를 관대하지만 내가 이날 먹고 막 이 똥꼬수 해야 돼. 그러니까 20대 중반 때 모습 딱 보다가 지금 딱 생겨가지고 다 나보다 어려. 나도 알아. 내가 동생들이야. 더, 나는 그래. 내가 더 잘 살잖아. 나한테 보면 또 나 내가 더 잘 살잖아. 진짜 레전드. 야 레전드다. 와 레전드. 내가 더 잘 살잖아. 40대 이상은 싸주세요. 네. 어린 친구들은 안 싸도 돼. 그러니까 너는 그게 안 되네. 보통 BJ들이 막 아 형님들 오빠들 도와주세요 막 이건데 얘는 네가 도와줘야 되니까. 이빨도 이게 누구야? 기봉이네. 와 기봉이 BJ야. 잘친아아 왜? 은퇴. 기봉이 왜? 아 저 알죠. 익히 많이 들었죠. 왜 아기야? 혹시 알지? 미모로 알죠. 미모로. 언니가 아 동생이 열매였나? 아, 동생이 열매. 아, 그건 맞죠. 아니, 나 저거 팬이야. 아니, 이거 디자인 제작 참여 같이 해주셨어요. 얘 직원이래, 지금 이제. 아,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직원인데 월급을 얼마나 주길래 별풍을 2,800개를 써? 원래 통이 커요. 원래, 아니, 그런 마인드 있잖아. 벌면 다 쓴단 말이야. 아, 고마워. 아, 근데 가린이가 난 이런 모습이 참 나의 친구거든요. 여러분들 믿기 힘들겠지만. 네네네. 통화를 하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내가 구나. 내가 네네. 우리가 역캠을 평생 할 순 없잖아. 그러면서 나는 솔직히 역캠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역캠들한테 좀 일부지만 아쉬웠던 건 생각 없이 사는 친구들이 좀 있어. 근데 가린이는 진짜 애가 똑부러지고 미래에 대한 것도 정확히 하고 있고. 고맙다. 나 굉장히 리스펙하는 편이야. 너를 버리지 않을게. 아니 나는 근데 나는 이거는 나는 내 피셜로 들어온 건데 많이 버셨는데 또 많이 약간 버니까 유혹이 많아서 그런 거에 많이 당했다고 막 그런 얘기 되게 어떤 많이 들었거든요. 뭐 사기? 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솔직히 왕년에 이거 진짜 저도 들은 거예요. 저 뭐, 사기를 진짜 아니야 사기 말고 얘기해도 되나요? 어떤 거? 뭐 어떤 거요? 뭐 오빠 아니 이거 아,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걸로 막 돈을 많이 아 이거 아, 여기서 해명하시면 되잖아요. 아니죠? 여러분 그런 거는 아니구나. 진짜... 내가 잘못 들었네. 아니지, 진짜 아니구나. 주변하면... 여기서 밝혀졌다. 청담동 오빠 VIP 방송이다. 여러분 낯이 있다고. 아 이거 소문이고. 누가 지코버가 있었는데? 아니, 그게 역캠들 잘 나가는 분들이 이제 남자 아무래도 만나 힘든 게 막 그런데 많이 간다는 소문이 옛날부터 있었잖아. 와. 진짜 막 10년 전부터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뭔가 횡포를 풀기 위해서 역캠들은 무엇을 할까? 저는 원래 남도포차 노동당에서 남도포차 VIP였어요. 맞아. 절대 아니고. 자, 여러분은 고품격 토크쇼, 임박 토크쇼. 최이어스타입니다. 얘기 들었는데 사기 막 이런 것도 많이 당하고 막 그랬나요? 와. 저는 진짜 크게 당했어요. 오메님도 크게 당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예, 맞아요. 같이? 사기가 한 건이 아니고 가린 씨가 예전에 뭐 세무 비슷한 것도 있었고 맞아요. 자동차 관련해서 있었고 저는 근데 진짜 어린 나이 방송을 해서 맞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믿고 맡기고 투자 해라 뭐 하면 너처럼 다 이렇게 한 거야. 나 뭘 나처럼 해.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또 인생을 배우는 그거예요. 과정이죠. 몇 억을 당했어요. 야, 맞아요. 빚은 여러분들. 없잖아요. 빚은 네, 없지. 야, 한 달에 네. 100만 개씩 200만 개씩 네, 받는데 저 솔직히 이 말 하고 싶네요. 네. 빚 없으면 닥쳐. 아, 너 빚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힘든 BJ들이 많잖아. 그렇지 맞아요. 나 힘들었어요. 어쨌어요. 한데 한 달 한 살 버는 돈은 1억씩 따박따박 벌면은 아무래도 좀 뭔가 왜 여기서 감성팔이야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역캠이 다 그렇게 버는 거면은 부러울 수 있는데 이분들만의 어떤 노하우와 이분들만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네. 아 막말로 여자 그냥 아무나 방송 킨다고 100만 개 받나요? 나름대로 그 고충도 있고 그걸 좀 들어보고 싶어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방송을 하자마자 그렇게 많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다. 네. 나름대로 학고 시절도 있고 풍도 안 쳐져서 저는 네. 이제 이분의 학고 시절은 못 봤어요. 박가린은 데뷔년도가 다른데 이들은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박가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외모가 한층 업그레이드. 일단 스타로 치면 해철이 시절을 제가 봤어요. 지금 하이브가 너무 인정하는데 해철이 좀 봤어요. 어느 컨텐츠냐면요. 이 친구한테 유현이라는 친구랑 되게 친했어요. 유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왔는데 그때 머리도 염색하고 딱 목발을 짓고 왔어. 뭐 다리가 뺐나 봐. 그 영상 보여주면 안 되지. 얘기해봐. 그거보다 훨씬 저니까 목발을 짓고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는데 아 지금은 여러분들 되게 정말 일초 그때가 일초. 겨울 가을 시절 그랬나? 난 그 그 전인 것 같은데 전 한 5년 전 얘기하는 그 전이야 아니 로켓단 어찌 보면 이제 역캠들 중에서 그 크루 같은 느낌이긴 해요 그렇죠 유일한 크루야 유일한 크루야 지삐님도 약간 그런 시절이 있었죠 방송에도 뭐 얘는 영상 나와 팔다리 정경미 시절 있었다 한방 왔던 거 있어 팔다리 정경미 시절 나 팔다리 정경미 시절 아니 근데 너는 아 근데 별풍 많이 받아서 그런가? 얼굴은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좀 더 이뻐진 거 같지? 살을 많이 뺐지 오빠가 옛날에 팔다리 정경미 아 근데 원래 팀킬 이런 거 많이 해요? 엄청 많이 해 우리 연상으로 욕하자 아다 옛날 시절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영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있어 오빠가 탐방했던 시절 있었어 할로윈 파티 때 근데 저는 궁금한 아 할로윈 맞아 있었는데 제가 주최한 할로윈 파티 때 아 맞아 그때가 시절 그때가 얘가 팔다리 정경미 시절이어가지고 호텀이랑은 아니 어느 정도였냐면요 자 얘기할게요 그거 찾아서 이 친구가 팔다리 시절 야 영민한테 붙어있더라 아 진짜 아니다 여러분들 영민이한테 붙어있다고 오빠 왜 그런지 알아? 오빠 한번 해주면 안 돼요? 자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K-POP 바꾸기 한번 아 너무 재밌는데 뭐 가을이 시상식 때 영상 찾아달라 하시는데 그러면 또 가을이가 너무 또 아니 이거는 근데 나 이제 아무렇지 않아 나갈 때마다 오빠 나갈 때마다 틀어가지고 근데 가을이는 여러분들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시상식 영상을 오빠 혹시 지워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안 지워졌습니다 정도로 치네요. 그러다 신고 안 했어요. 신고해야지. 신고해. 신고해서 어때요? 안 했네. 뭐 정신 당하겠지. 그냥 뭐 해탈했지. 뭐. 아주 착하다. 그냥 속상하는 거는 착하고. 아니 이거 보여줘. 나도 보여줘. 보여줘요? 자 누구야? 없잖아. 있어? 가을이 그 아 근데 여러분들 그게 너무 영상이 많아서 못 찾을 것 같아요. 아. 네. 여러분들 좌표 매니저들이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우리 네. 아 근데 박가린 씨가 안절부절을 못하시네요. 네. 아, 나 텐션이 너무 좋아서. 아니, 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학고 시절이 있었나요, 박가린 씨도? 저는 나보다 선배야. 아, 와, 저는 진짜? 왜냐면 그 역캠 많이 없던 시절에 방송을 해서 방송 피자마다 100명이었대요. 아, 진짜로? 아, 박가린 씨 옛날에 저도 기억을 하는데 우리도 87라인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친구들 장수하고 있고 옛날에 캠 세팅도 그렇고 뭔가. 좀 젊으면서 그 다른 이제 그 옛날에 4대 천왕 있었어요. 알아요. 뭐 김이브, 윤댕, 뭐 임지금. 임지금, 뭐 한나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는데 박가리래. 저기 아 미안합니다. 가린. 예. 박가린 씨. 예. 왜 이름 비슷해? 네. 네. 그래서 박가린 씨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약간 좀 영한 연계 느낌. 아, 연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 연계였는데. 그리고 아니 그리고 유일하게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아, 맞아. 돈도 많이 받고. 그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올타임 레전드. 유튜브도 하시죠 그리고 네 유튜브 다요 욕심이 많아 심지어 구독자도 곧 30만이에요 아니 떨어졌어요 구독자 사건 있었어요? 아니 아 뒷광고 했구나 아니야 야 아니 그냥 한마디 할게 뒷광고 좀 그만해 진짜 아니 뒷광고 아니야 그럼 뭐야 그냥 아 그거 누구 팬들이 구독하다가 빠지겠지 아 그건 그럴 수 있지 맞잖아요 아 그건 그럴 수 있지 좋습니다 제가 원래 그 뭐 유튜브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박가리 여상이면 뭐 벤츠 한 대 정도 받을 수 있나요 아 진짜 이거 궁금해 아니 나 좀 궁금 많잖아 아니 더 나가서 좀 잘생긴 포르쉐 사준다는 소문이 있어 아니 이미지가 아 이미지가 이거 그거 그 벤츠 차키 같은 거 딱 던져주고 이게 뭐야 자기야? 저요 그 대신 너 나 부를 때만 와 내가 부를 때만 와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보성이랑 만난다고 치면 보성이를 위해서 이게 남자친구니까 와 선물을 더 아니지 오빠 방송 잘 돼 방송을 열심히 하게 하기 위해서 아 여자 박준규네 아니 돈도 다 해결하려고 근데 이 정도 미모의 여자가 벤츠 사준다 생각해봐 아 근데 그러면은 남자로서 길을 못 펴 그건 팩트야 남자는 여자가 나보다 돈 잘 벌고 그러면 맞아 약간 이거 있을 것 같아 그치? 남자들이 다가왔는데 분명히 이 남자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음을 접어 알고 갔더니 박가린의 능력이 부담되고 한 달에 1, 2억 번다는 게 나는 부담이 돼서 마음을 접은 남자들이 있을 솔직히 것 같아. 그동안 사귀었던 남자들 중에서 가린 씨가 뭐 나보다 돈 잘 번 남자 만나본 적 있어요? 네. 오? 어? 진짜? 그 정도. 그러면 나이대가 한 회장이고 머리 뺏겨지는 약간 신유 아저씨 준석이형 약간 아저씨 약간 드림이 있는데 아니 연상으로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진짜 궁금하다. 아니, 나이가 있잖아. 40대 그냥 나보다 뭐 여섯 살? 6살 40대. 회장 아니 그러면은 자기가 제일 선물한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였어요 남자친구한테? 자죠 벤츠. 네.
예? 아니 그리고 남자친구가 전화를 집회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전화를 했어. 어. 전화했는데 어. 옆에다 들으면 어 카리나 진짜 영화 황해에서 무슨 일이야 분당으로 가. 아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네. 아 오늘 재밌네. 아니 근데 가린 씨 당황했죠. 왜냐면 가린 씨가 오늘 일찍 와서 보성 씨랑 호트 씨한테 계속 말을 걸었어요. 네. 왜 방송 전인데 말을 안 해. 근데 다들 보성이 방송 맞아. 들어가면 말할게. 솔직히 우리가 방송 키고 나서 이렇게 달라진 줄 몰랐지. 아 알았어요. 아 진짜로. 이제 앞뒤가 달라. 맞아 맞아. 뭔가서 확실해. 근데 개그맨들도 솔직히 실제로는 네. 조용해요. 맞아 진짜. 제 노잼이야. 보성이 되게 조심스럽게 로켓단 나올 수 나와줄 수 있었나 이래가지고. 근데 더 대박인 건 이제 왜 우리한테 안 물어보고 박가린 씨한테 물어보고. 아니 어떻게? 어. 아, 아니야, 내가 알고, 여기 시스템을 알거든. 박가린이 아. 무조건 명령하면 얘네 와. 얘네 박가린 딱가리들이야. 맞잖아. 너희들 의견 필요 없어. 이 누나가 처음에 되면, 가을아, 축하, 가기로 했다. 그럼 와라. 이러면 오는 거잖아. 이게 뭐가 오해예요. 아니야? 아니야. 저로 인해서 뭐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죠? 아니, 얘네 둘이가 엄청. 기세지. 예, 얘네 둘이 갖고 언니 하려 해. 알겠어. 아, 우리 싫어. 아, 맞아. 그래도 아우라가 대빵 이미지가 좀 확실히 있고. 자, 그래도 그래도 로켓단 자체는 박가림 위주로 모인 그 모임이 아닌가요? 아, 그게 아니라 처음에 이제 합방을 언니랑 나 친했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대전에서 좀 폭망을 해가지고 야, 그럼 서울로 이사.